올해 10대 그룹사는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가 급변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를 겪기도 했고요. 실적 피크아웃 우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 그룹이 처한 상황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은 올 들어서만 50조 원 이상 시가총액이 증발했고 LG그룹은 주요 계열사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SK그룹은 상장 계열사가 증가했지만 시가총액은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반면에 친환경 우주간판을 내세운 한화그룹은 주가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화솔루션이 추진하는 태양광,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추진하는 우주산업 등 신사업이 시장에서 호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포스코그룹도 실적과 주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내년 코스피 밴드가 최대 3,400선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 재개가 이익 증가로 이어지면서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연간 전망 리포트를 통해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800에서 3,400포인트로 제시하고 궤적은 상반기 횡보, 하반기 상승을 예상한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반기에는 고점을 찍고 서서히 잦아들면서 하반기에 반등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투증권은 내년 글로벌 경제의 키워드는 정상화라며 강해진 인플레이션 압력이 경기 모멘텀을 약화시키기는 했지만 대외 활동 재개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경기 둔화 우려도 다시 약해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회복세는 다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비썸의 최대 주주 비덴트가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 1,798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22%나 급등한 수치입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비덴트의 올 3분기 순이익은 4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5%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5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 영업손실 6억 7천만 원에서 개선됐습니다. 비덴트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로 운영사 빗썸 코리아와 지주사 빗썸 홀딩스의 각각 10.23%, 34.22%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덴트 측은 이달 들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며 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빗썸의 올해 전체 매출과 순이익 모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코로나에 출렁거리던 자본시장은 올 들어 활기를 띠며 새 단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언택트라는 새 키워드가 떠오르며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의 M&A 빅딜을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에 따른 위드 코로나 국면을 맞으며 본격적인 뉴 노멀이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분야 가운데 뉴 노멀을 내다보고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곳은 단연 뷰티 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앞다퉈 뷰티 관련 포트폴리오 정립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춤했던 실적에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투자를 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 이후 줄어든 색조 화장 수요 대신에 마스크 착용이나 실내 생활로 지친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 수요가 새 방향이 될 것으로 점치는 모습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대신 리비안, 루시드, 포드를 포함한 다른 전기차 기업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연이은 지분 매도로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약 3억 7,800만 달러 상당의 리비안, 루시드, 포드 등의 주식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테슬라를 매입한 양보다 큰 규모입니다. 올 들어 테슬라의 주가는 44.54% 상승했지만 다른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상승률은 더 빛이 나고 있습니다. 루시드와 포드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453%와 123%가 올랐습니다. 지난 10일 나스닥에 상장한 리비아는 공모가 대비 2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공식 매출 실적이 없는 신생기업 리비아는 연간 1천만 대를 생산하는 글로벌 3위의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며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자, 미국의 거물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가 쿠팡 주식 50만 주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3월 상장 이후 쿠팡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이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소로스 회장이 이끄는 소로스 펀드 매니지먼트는 미국 증시에 상장한 쿠팡 주식 50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지분 가치는 1,408만 달러, 약 170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증권가에서는 쿠팡의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쿠팡의 주가는 상장 첫날 69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공모가인 35달러 밑으로 떨어져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증권가에서는 쿠팡 주식은 저평가라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국내 증권가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온라인 유통 채널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이전보다는 둔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쿠팡의 주가 반등은 해외 진출을 통한 타겟 시장 확대와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를 통한 서비스 수익이 구체화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시장 좀 우려감 속에서 기존 주도주 강세의 시장 흐름,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들에 대한 좀 전략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 좀 간략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뭐 지난 거래를 간략히 리뷰를 좀 해보자면 전일 아무래도 국내 시장 다시 한번 또 장 초반 반등 이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또 미국의 소비 및 생산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감과 또 원 달러 환율까지 좀 악재로 좀 작용하면서 이런 달러와 강세가 우리 시장에 뭐 좀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화이자 관련 이슈는 또 제약바이오 업종의 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좀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흐름인 이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뭐 최근 주가 추이가 견조한 종목들 가운데 그 대표격이 바로 메타버스 관련주들로 거론되는 종목들인데요. 뭐 관련 테마의 대표격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이 시세를 잘 반영하는 종목으로 꼽혀지고 있는 뭐 위직 스튜디오, 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등은 최근에 이런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거래일 다시 한번 주가가 오버슈팅하는 또 추가 상승이 다시 한번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났던 모습, 또 그리고 그 외 관련주들로 일컬어지는 종목들도 좀 주가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등에 좀 관련 전략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아무래도 시장에서 NFT와 메타버스 테마에 열광하는 모습, 또 그리고 이에 따른 부담감, 양면성이 좀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지금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좀 가는 종목에만 오히려 수급이 더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선 매매 전략적인 측면에선 시장에서 현금으로 보유하시면서 쉬시던가 아니면 매매 성격으로 가시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일부 매매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NFT와 메타버스 테마가 가장 반영이 되고 있는 업종이 잘 아시듯 게임 업종입니다. 일단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 지스타 2021이 전일부터 이제 5일 동안 백스코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이 좀 참여를 한다라는 점을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번 백스코에서 여러 기업들의 이 가상 엔터 관련 이슈몰이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전부터 이 게임사들 대부분이 이 가상 엔터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넷마블은 뭐 자회사에서 지분을 100% 출자해서 이 메타버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점 또 넥슨과 NC소프트 역시도 IP와 플랫폼을 바탕으로 뭐 메타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뭐 장중 좀 변동성은 있지만 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M게임, 뭐 넥슨 GT, 넵튠 등의 강세가 계속 시장 내에서 특징적인 모습이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일 미국 증시 좀 약세 흐름 속에서도 이 로블록스가
7%대의 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도 오늘 우리 증시에서 다시 한번 또 메타버스 관련주에 대한 이 투자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메타버스 NFT 관련주에 대한 관심 좀 계속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런 관련주들의 이 단기 급등세가 이어지는 요인 뭐 장중 조정이라든가 이 짧은 기간에 주가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다시금 치고 올라가는 요인 중에 주 요인이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 ETF의 매수세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당연스레 이쪽 테마의 비중을 100% 좀 쏟을 수는 없겠지만 어쩔 수 없이라도 일부 동참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ETF는 관련 편입 종목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또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 ETF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일종의 뭐 패시브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기계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종목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뭐 언젠가는 단기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부 매매 측면에서는 그리고 또 최근의 시장 수익률 게임에서는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 자금은 계속적으로 염두를 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상 엔터도 정말 뜨거운데요.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ETF 수급력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뭐 당연스레 ETF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폭넓게 투자하는 이런 ETF에 대해서는 메리트가 아직은 좀 잔존해 있다라는 점에서 가운데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은 이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에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코덱스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그 외에도 뭐 타이거 FN 메타버스 또 KB스타, 아이셀렉트 메타버스 등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이 변동성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 등이 좀 잔존해 있는 모습이지만 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ETF가 자연스레 이러한 대안이 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펄어비스라든가 하이브, 카카오 게임즈 등 여러 관련주들을 고르게 편입 운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관련 테마 강세에 따른 직간접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는 점과 더불어서 이 테마 내 종목 차별화 리스크보다는 업종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잘 아시는 하이브 좀 관심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하이브 별다른 조정 없이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계의 변동성 없이 좀 상승 추이를 유지하고 있는 뭐 몇 안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뭐 최근 흐름은 여타 관련주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모양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 전 두나무와의 합작법인 설립이라든가 NFT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전략을 밝힌 점은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와 NFT 관련 테마에 있어서 투자자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있는 모습이고 뭐 동사의 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서 이런 충성 고객의 수익화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또 기존 핵심 아티스트들의 뭐 앨범 수익 등 엔터 사업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BTS라는 핵심 아티스트의 IP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이 계속 잔존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NFT 관련 신사업에도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관련 테마에 대한 기대감 외에도 뭐 이번에 11월에 BTS의 오프라인 공연이라든가 연말 성수기에 따른 올해 최대 실적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엔터 사업의 호조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NFT와 메타버스 관련 모멘텀이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덱스K ETF와 하이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